자, 먼저 타다 아사나로 서세요. 두 다리 뒤꿈치 엄지 발가락 모으고 섭니다. 자, 왼 다리를 뒤꿈치 먼저 바닥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발바닥 전체 바닥에 발가락을 벌려서 바닥을 잘 지탱하시고요. 발가락을 구부려서 힘주고 있지 마세요. 발가락에 힘 뺍니다. 왼손으로 유리를 살짝만 집어보세요. 그리고 반대쪽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아서 뒤꿈치를 허벅지 뿌리 안쪽까지 가지고 옵니다. 발가락은 바닥을 향하게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때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죠. 오른쪽 골반을 밑으로 내려서 골반을 먼저 수정하세요. 그리고 왼쪽 골반뼈는 바깥쪽으로 턴, 오른쪽 무릎은 또 그 바깥쪽으로 턴, 복부를 끌어당깁니다. 자, 본인의 의식을 발바닥에다가 의식을 두시고요. 발바닥 안쪽으로 무게중심을 한번 옮기세요. 그리고 왼쪽 허벅지 안쪽 근육으로 오른 다리 발바닥 미는 힘, 오른 다리 발바닥으로 왼쪽 허벅지를 미는 힘을 동등하게 주시고요. 펴져 있는 왼 무릎이 구부려지지 않게 뒤로 허벅지 머슬을 위로 끌어당기세요. 자, 그리고 손끝을 벽에서 살짝 떼서 가슴 앞에서 균형을 잘 잡고 확장합니다. 자,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하셨다가 돌아오실 때는 왼손으로 유리를 잡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발목을 잡고 다리를 내려놓으세요. 타다 아사나 상태로 돌아옵니다.